안녕하세요. 랜맨의 김태용입니다. 자, 수입차 4분기 할인이 시작이 됐죠. 4분기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분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연말 할인이 다가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할인들이 쏟아질 건데요. 일단 10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은 할인이 좀 날라댕겨요. 날라댕긴다라는 거는 막 뺏는다는 거죠. 그냥 막 뱉어서 일단은 고객 유치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영업 방식이 많다 보니까 구매를 희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비교하셔서 이 재고가 정말 있는 재고인지, 이달에 이 조건으로 이 차량이 나갈 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벤츠부터 볼 건데요. 벤츠 주목해야 될 차량만 제가 딱딱 집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수입차 영상 찍을 때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뭐 AMG들 많죠. 지지난달만 해도 뭐 GT43, 뭐 CLS53 이런 차들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할인을 했잖아요. 지금은 근데 뭐 띠케야 1000 중반 아니면은 1000도 안 되는 할인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더 이상 재고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죠. 연말이 돼도. 지금 AMG 중에서는 정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 차는 E클래스 53 AMG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다. 특히나 이제 법인분들, 법인 플릿이 세게 붙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15% 가까이 붙었다 보니까 법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좋은 기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법인만 E53 추천드린다. 그리고 다음은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도 진짜 마지막입니다. E클래스도 11월 되면은 아마 뭐 소량으로 생산분이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몇 대가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달에 들어온 것보다 대수가 적다 라고 하면 할인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뭐 비슷하게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TKR 이 정도 나온다. 굳이 구매를 미루지 말고 10월달 안에 E클래스를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클래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250 아방가르드 1080만원, 그리고 AMG 라인 1250만원, 자 그리고 이 250 X가 1100만원이고요 220D X가 1570, AMG 라인이 1610만원, 302 X가 1460, 그리고 350 AMG 라인 1300, 2350 X가 1380, 450 X가 2160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빠르게 결정을 하셔야 될 거는 350 라인이에요. 350 라인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대기가 길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할인 받고 구매하실 분들은 진짜 10월달 안에 구매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250이나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재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 이번 달 안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어차피 뭐 11월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11월 가도 이것보다 할인이 올라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는 항상 이제 뭐 법인 풀릿 주냐 안 주냐 그 차이였는데 이번에 법인이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고객분들은 이달에 구매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S클래스는요 최대 할인이 기본 7%입니다. 그래서 7%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법인은 법인 풀릿 뭐 붙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번에 S클래스가 전반적으로 다 7%를 풀고 있기 때문에 구매 타이밍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법인 플릿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S450, 그리고 S500, 그리고 S580E, 그리고 마이바흐 S580, 마이바흐 S680이 법인 플릿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플릿이 붙으면은 S450 같은 경우는 23년식 1850만원, S500 23년식 2090만원, 580E가 좋죠. 4160만원 붙습니다. 그래서 S580 그냥 가솔린 보려고 했다 하시는 분들도 580E를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마이바흐 580 같은 경우는 4530, 그리고 S680 같은 경우는 5800이니까 할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말 가도 S클래스는 이 이상으로 붙기는 힘들다. 자, 그리고 GLE입니다. 지금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GLE를 구매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LE 450D 쿠페가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이 좋은 편이고요. 지금 450D 쿠페가 960 할인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만족하고 타셔야 되지 않나. 960이면은 이 이상 나올까 싶을 정도의 할인입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바로 앞전에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상 할인 올라가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할인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450이나 요런 이제 뭐 300D나 이 모델들은 재고가 좀 풀리면 그때 할인도 같이 올라갈
것 같고요. 연말에 재고가 풀릴지 안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도 네, 참 안타깝죠. 전기차도 벤츠가 한참 풀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할인을 풀다가 지금 또 말도 안 되게 할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연말 뭐 11월 달부터 10월 중순부터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전기차 구매 시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11월 중순이나 10월 말이나 요때쯤부터 시작되는 할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어떤 전기차를 탈까, 어떤 전기차 살까 고민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EQS SUV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 할인이 지금 450이 1630, 그리고 580이 2030 나오고요. 450이 법인 플릿 2560, 그리고 580이 3150 나옵니다. 요거는 뭐 연말 가면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EQS 450, 580 SUV 보시는 분들은 이달 놓치면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달 주목해야 될 벤츠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짧은 영상으로 만들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10, 11, 12월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할인, 말도 안 되는 견적이 중구난방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달이 될 건데, 자,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아무쪼록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렛미인의 김태웅이었고요. BMW 10월 주목해야 될 차량으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